한번 규칙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다시 되돌리기가 정말 쉽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연은 댓글에 지금 달아주신 내용인데 아이가 게임을 너무 좋아해서 이제 부모님이 걱정이신 것 같은데 한번 사연을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들 엄마는 애가 게임에 빠질까 걱정이에요. 학습의 보상을 게임 시간으로 주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주중 평일에 20분씩 잦은 빈도로 주는 것이 나은지 주말에 몰아하게 하는 것이 나은지 궁금합니다. 두 분도 게임 많이 하셨나요? 어릴 때? 저희 게임 엄청 좋아했어요. 저희는 컴퓨터 게임도 좋아하고 플레이스테이션 콘솔 게임도 엄청 좋아해서 저희도 게임 때문에 부모님이 많이 고생하시지 않았을까. 몇 살 때까지 게임을 하셨어요? 고등학교 가기 전까지는 했었어요. 고등학교는 기숙사학교에서 애초에 게임을 할 수가 없어서 기숙사학교 보내버리면 게임 끝이네. 저도 어릴 때 당연히 엄마가 게임 좀 그만하라고 맨날 말씀하셨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일단 제 생각은요, 게임을 아예 못하게 하는 거는 아닌 것 같다. 근데 이런 얘기 왜 드리냐면은 게임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공부를 못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게임을 하면서도 공부를 충분히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게임을 너무 못하게 억제해버리면은 친구들이랑 잘 못 어울린다든지 맞아요. 아니면은 피해의식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아이가. 그래서 아예 극단적으로 못하게 하는 방법은 좀 위험할 것 같다. 그 질문에서는 이제 학습의 보상을 게임 시간으로 주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거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솔직히 어린 아이들한테 공부는 일종의 약간 노동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고 싶어서 한다기보다는 그냥 해야 돼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랬을 때 이게 동기부여 되려면은 그거에 따른 뭐 어느 정도의 소소한 보상이 있으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가장 좋은 게 뭐 게임이나 핸드폰 뭐 몇 분 하게 해줄게 뭐 이런 거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네. 저희도 지금 기억이 있는 게 뭐냐면 저희 집 되게 특이했던 제도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날 할 일을 끝내면 PC방처럼 딱 1시간 게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어져요. 1시간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날 이제 컴퓨터 끝이냐 그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뭐를 하면은 30분을 또 준다던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저희 집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서 자녀 교육도 잘 시킨 분의 영상을 봤는데 그분이 되게 비슷하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새 애들은 이제 컴퓨터보다는 핸드폰 하는 거 어떻게 통제해야 되냐 하니까 그분은 쿠폰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뭐 예를 들면 꼭 공부가 아니더라도 설거지 하면은 10분 뭐 이런 식으로 각각의 해야 할 일에 따른 쿠폰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아이들 입장에서 교육적으로도 유익한 것들을 충분히 하면서 보상도 받을 수 있게끔 해주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이 공부라는 걸 부모님이 억지로 시켜서 이렇게 하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자기가 그 보상을 받기 위해서 스스로 찾아서 하는 그런 습관이 생긴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뭔가 본인이 노력을 해서 열심히 했을 때는 그에 대한 그 휴식이 주어진다, 그러한 개념을 심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그럼 중요한 건 뭐냐? 규칙을 잘 지키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받은 숙제, 학원에서 받은 숙제가 있으면은 그걸 다 끝내놓고, 끝내면 뭐 하루에 게임 30분 할 수 있게 해줄게, 1시간 할 수 있게 해줄게, 이렇게 규칙을 정해놨어요. 근데 아이들이 가끔씩 아 오늘만 뭐 게임 먼저 하고 할게 뭐 이런 얘기 엄청 많이 할 거거든요. 네. 그게 한번 무너지는 순간 어? 되네? 하고 그러면은 속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다음에 또 그래요. 한번 규칙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다시 되돌리기가 정말 쉽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 규칙을 한번 정해놨으면은 얄짤 없이 게임을 안 하고 그냥 쉬라고 할지언정 규칙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리고 반대로 이 아이들한테 엄격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 부모님들도 약속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1시간 너가 공부하면 뭐 게임 뭐 30분 하게 해줄게, 이걸 룰을 정했으면은 약속 지켜주시는 거. 이 룰을 정할 때 부모님이 일방적으로 정하시기보다는 아이들이랑 같이 상의해서 정하는 걸 좀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게 일방적으로 하면 애들 입장에서 너무 불합리하다고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같이 상의해서 정하면은 본인이 동의한 거기 때문에 네. 거기서 나중에 딴 말을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억지로 시켜서 한다는 느낌보다도 스스로 뭔가 내가 결정해서 한다라는 느낌도 들 수 있고, 그래서 꼭 상의해서 같이 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 지금 질문하신 게 보면은 주중 평일에 20분씩 잦은 빈도로 주는 게 나을지 아니면 주말에 한 번에 몰아서 하게 하는 것이 나은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잖아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답이 하나로 정해져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만약에 주말에만 준다고 하면은 주중에 너무 아이가 힘들어요. 학년에 따라서 요즘 몇 학년인지 안 써놓으셔가지고 학년은 잘 모르겠지만 또 초등학생이거나 뭐 어려요. 그러면은 하루 종일 공부만 하는 거 되게 힘들잖아요 보면은. 네네. 그러니까 하루에 그냥 조금씩은 그냥 놀 시간 주는 거 저는 괜찮다고 보고요. 시험 기간이에요. 시험 기간인데 뭐 매일매일 게임하게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뭐 주말 일요일만 뭐 한 3시간 뭐 2시간 이렇게 쉬어라 라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상황
상황에 따라 잘 판단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뭐든지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전화 위복이란 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위기를 기회로 바꾼다고 애들 게임하고 싶어 하는 거를 그러니까 무작정 안 좋은 해악이라고만 생각하시기보다는 잘 활용하면 오히려 동기부여 시켜줄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게임에 대해서 엄청나 강한 욕망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랑 공부를 만약에 이렇게 적절하게 잘 조합을 시키면은 오히려 게임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더 집중해서 할 수 있는 되게 좋은 그런 동기부여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고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네, 아예 통제하려고 하기보다는.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네.